이상하게 해줘. 아버지도 다 사정이 있으시니까 너 그런 데 맡기는 거지. 왜 어른들이 돼서 책임들을 안 질라 그래 다들?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데 왜 남들처럼 고생해서 벌 생각은 안 하고. 진짜 진짜 싫다. 신부님도 그렇고 네가 싹싹하고 귀엽게 구니까 예쁘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야. 다 큰 새끼들은 돌려보내야지. 이제 큰 새끼들은 안 받아야겠어.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. 같은 처지끼리 누가 누구 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이 병신이. 이 물건 다 어디서 나는 거냐? 마트 가서 밤마다 훔쳐오는 거 아니야? 너같이 부모 없는 애들 손버릇은 타고난 거고. 놈놈의 새끼. 은혜도 모르는 새끼. 저 대학교도 진짜 가고 싶고요.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. 신부님 저 집에 가면 절대 안 돼요. 저 집에 가면요 저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요. 밖에서 떠놀다가 나쁜 친구들이랑 술 담배 배우고 소년은 들락날락 거릴 거고. 오히려 너 같은 새끼들 뒤에서 더 무서워했나. 아빠 때문에 저들 철도 없어. 다시 오지 마.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너 데리고 있기 힘들어. 영재가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. 약속할 수 있어? 응? 절망 속에서 키가 큰다.